우리 12시간 뒤에 봐요. 민용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9시 4분이에요. 제 바이크 아니고요. 멋있다. 오늘 박스 회원님들이랑 드랍인 투어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나를 픽업을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두두 등장. 지금 뒤에다 놓고 그래. 그래. 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뭘 사왔는데? 영화 사왔대요. 와 미쳤다. 오늘 이거 운동하고 먹는 거야? 지금 먹을래? 지금은 안 돼. 아주 빵빵히 먹고 왔거든. 와 씨 준비성 짠다. 너 제인이? 아니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래? 마침 딱 세 개 있어. 오, 나이스. 못 참지. 그래서 바로 샀어. 한 시간 반 걸려서 갑니다. 잘 부탁드려 운전자님. 카메라 잠깐. 동탄 입성. 아 근데 하늘 진짜 예쁘네. 아 야 필수템은. 와 대박. 나도 안 챙긴 것 같아. 나만 챙겼어. 하루 보인다. 오 우와 오 야 엄청 커. 오 근데 여기는 우와 개쩐다. 간지나. 나는 개인 운동하는 데인가봐. 링이랑 오 진짜 넓은데? 여기는 개 다른 데고 땀제삭소 그 운영진 분들이신가봐요. 쩐다. 수업은 다른 데서 듣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약간 미친 것 같을 텐데요. 뭐지? 가능해? 머신 없어요? 네. 달리기 괜찮아요. 달리기 여기 코스 쉬워요.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망했다. 저쪽에 두 번째 다리가. 3, 2, 1, GO!
나 근데 저기 뭐야 티셔츠 준 거 좋았어. 응. 좀 억지로 주는 거 완전. 이따가 입고 나와. 심지어 원단도 되게. 그러니까 원단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자 회원님들 저희 이제 식사하러 가실 건데요. 저희 네 용인시 수지구에 대관을 해놨거든요. 네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볼게요. 프로 외투. 왜 왜? 왜? 나 일하는 게 부끄러워요? 가보겠습니다. 좋고 감탄하는 가게가 진짜 찐인 거 알지? 아 계신다. 사장님! 와 진짜 예쁘다. 대박. 아직 이 완성. 너무 예쁜데요? 우와 팬들이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그림 속 한 장면 같아. 진짜 야옹 같지다. 야 얼마나 이걸 다시 봐야지. 어? 못 기다려? 아, 어? 못 기다리냐고. 눈라피가 뭐야? 이거 저기 아 가져가. 방금 절이? 어. 어? 그래? 약간 끝맛이 괜찮아. 달콤한. 풀을 평일에는 못 먹거든. 그래서 주말에 초록색 몰아먹기 하고 있어. 근데 확실히 식이섬유 부족하니까 좀 힘들어. 이거 또 맛있어. 와, 커피. 와, 커피. 커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야, 니 무슨. 너 무슨 출소해가지고 처음 사신 먹는 사람 같아. 인정.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바게트 맛있어요. 근데 드레싱도 진짜 맛있다. 어때? 맛있죠? 샐러드 뿌시기 4타임이다. 4타임 하드. 맛있게 맛있다. 네 개 메뉴를 푸파했는데 30분 걸렸습니다. 30분 4타임. 팀 오브 3. 30분 4타임. 나이스. 여러분 현재 시간 6시 58분 편집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올라가지롱. 예약해놨고 저 저녁 약속 있어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성공했다. 몇 번째 양꼬치입니까? 다음 주 일요일날 양꼬치 와드. 우리 얼굴 나오겠다 유튜브에. 아니 안 그래도 코치님이 구독자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그래서 구독은 했어요 안 했어요? 봐봐요. 확인 확인. 아니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오, 와 찐 구독자다 정말. 오, 찐이네. 야야 당장 확인해. 야야야야야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야야야. 아 저기 약간 나야 나야. 뭐 니 뭐. 아 얘 오늘 하루 종일 보는 중. 우리 아침부터 진짜 한 3시간 텀 두고 다시 만나는 중. 여기도 그러네. 가족 같다. 입니다. 스무 찍어 먹어. 두 번째 내 인생 두 번째 양꼬치. 여기는 괜찮다. 어때? 냄새 많이 안 난다. 근데 고기는 저희가 좀 부드럽긴 하다. 이건 뭐야?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입맛이다. 아 내려오기 싫어. 얘 이제 독립에 갇혀가지고 인간 개조 훈련 받는다고. 그 정도면 진짜 너 그 윈터솔저 그거라니까? 닮았지? 닮았지? 뒤에서 보면 어 윈터솔저 닮았어. 스윗하네. 스윗하다.
근데 니 이런 거 잘라주니까 너무 우리가 도둑 착취시키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막내를 주시면 아니야 막내 벗어날래 멀었어 아직. 뜨거운 참기 와드 암맵 씹어 씹어. 와. 저번에도 케일. 주말에 야채 벼락치기. 키위. 여기 레몬즙을. 네, 비타민 워터. 저만의 회계의 그린 스무디. 주말에 아침에는 이거 꼭 먹어요. 초록색 벼락치기 완료. 어? 돌겠어. 이거 거의 미니 당근 아니에요? 하, 진짜 다음부터는 마트 가서 보고 사야겠어요. 쿠팡 안 되겠다. 당근 라페 만들게요. 나랑 싸울래? 예. 와우. 아주 빡센 와드였습니다. 이게 그릇 무게 빼면 이거에 10%만 넣으면 될까? 60g 정도만 넣으면 되겠다. 자, 아까는 굿바이 슈가베어 제로 슈가를 셀시어스랑 먹을 거예요. 짠. 주말 과업 끝. 이거 왜 나와요? 그럼 안 돼? 신기하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네. 이제 이 화면 밖에 바로 옆에 내가 있는 거잖아. 내 추억. 영광입니다. 와래. 이렇게.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어제 세차했는데 비 오네. 원래 조금 이따가 나오거든요? 바로 막 눈 뜨자마자 막 후다닥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부터 인스타에서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갓모닝 챌린지라고 시작했는데 아 뭐 벌써 막 이렇게 인증을 나를 태그를 해주는 거지. 이러면 또 내가 못 참지. 이러면 나도 가야지. 어, 빨리 나왔고 한번 가보자고. 가볼게 여러분.
Hey, what the hell? Why you hanging on the roof all by yourself? I have an open invitation, but you tell me go get lost. I don't wanna see your face. Yeah, what the hell? So why don't we stay out to the morning light? Cause two wrongs can make a right. We're just doing what we're feeling right now. So Chardonnay, we camp in the parking lot. Leave traces of plastic cups. We're just doing what we're feeling right now. So what the hell? Why you hanging on the roof all by yourself? Always waiting for the one, but I got news for you. Pretending that you like somebody else, like you got boys waiting in line to take you home. But tell the truth, you spend the night alone. Let's be alone. So why don't we stay out to the morning light? Cause two wrongs can make a right. We're just doing what we're feeling right now. So what the hell? Why you hanging on the roof up by yourself? Always waiting for the one, but I got news for you. I'm the best that you can get, so what the hell? What the hell are you waiting for? So what the hell? Yeah. Come on. So 겁나 신기한 곳이. 안녕하세요. 이거가 네. 아 이렇게 하나구나. 네, 잘가요. 무화과도 하나만. 무화과요? 네. 카드 결제도 돼요? 네, 카드 됩니다. EM 카드도 돼요? 네, EM 카드. 아 네. 얼마? 18,800원이요. 여러분, 과일 쇼핑 완. 사과 7개, 무화과 한 박스, 바나나 한 송이 했는데 18,800원. 대박 아니에요? 아이씨, 너무 재밌네. 과일 쇼핑. 성공적인 과일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차려왔습니다. 이끼를 차려왔습니다. 이거 무화과 먹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오, 상당한데? 18,800원? 제가 이거 컬리에서 그거 해보니까 거의 3만원대 나오더라고요. 거의 반값에 산 거지. 여기를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청라 사시는 분들 꼭 달려가세요. 와, 대박이네.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26도 라인 콤부차. 이번 시즈널 것도 사봤는데 핑크 페퍼, 화이트 페퍼, 블랙 페퍼, 후추가 들어간 레모네이드. 궁금하다. 마셔봐야겠다. 오, 대박 사건. 아, 약간 녹차도 들어갔구나. 아, 맛있다. 아이씨, 이거 무화과 먼저 먹어볼까? 심지어 품질도 괜찮아. 대박이네, 이거. 최고다. 오늘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다음 달에 많이 출근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했고 크로스핏은 아직 안 갔어요. 이따 저녁 타임으로 갈 건데 그 전에 그 케어 오늘 받으려고 하거든요. 케어를 안 받았더니 제가 안 그래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계속 붓고 순환이 안 되는 게 느껴져서 오늘은 케어도 받을 생각입니다. 아주 여유롭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하고 저처럼 막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도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저는 운동 시간인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먹고 케어 받으러 갔다가 오늘 크로스핏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플로렌스하우스 얼마 만입니까? 끝. 아주 시원했다. 같이 가볼까요? 이제 운동 갑시다. 아, 오늘 매달리기 싫은데. 아,
네, 저녁 저번 주에 못 먹은 김치볶음밥 그리고 곱창기. 이거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왜냐면 나는 오늘 햄프를 했으니까. 뿌듯해 죽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는 저당고추장으로 만든 김치볶음밥. 오늘 만든 게 더 맛있을 텐데 저번 주 만든 거 먹어야지. 어떡해. 저번 주 만들어도 맛있다. 곱창김을 한번 올려 먹어볼까요? 못 참지. 짠. 어우, 숟가락 왜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온 거야?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 햄프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거꾸로 쓰면 몸이 완전 고장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됐어. 진짜 웃기지. 저번 주까지는 절대 안 되다가 이번 주에 됐다? 심지어 다리도 어떻게 접는지 알겠어. 아, 내가 이래서 크로스핏을 못 끊는다니까요. 되게 사소한 거. 그러니까 솔직히 햄프는 나한테는 엄청 큰 거긴 한데 솔직히 진짜 이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이 사소함이 나에게 주는 그 성취감과 자신감과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엄청 크다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최고야. 진짜. 되게 이 사람 기분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하기 싫던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운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좀 하려고 하는 편? 누군가에게는 이게 혹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오히려 살기 위한 수단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운동을 갈 거예요. 도시약이랑 다 써놨으니까 오늘 일찍 자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가보자. 거울이 너무 더럽네. 넘어가다가 머리 박았는데 앞에가 페인트칠한 거 있어. 아유, 지금 꼴이 아주 개판입니다. 페인트칠하다가 여기 페인트 묻고 어제 물건 함석했더니 여기 다 터져가지고 아주 사람이 웃겨요. 점심 시간. 얍. 이거 샀어요. 좋더라고. 오늘 게시. 제가 뭘 싸왔냐면 제가 어제 박스 갔다가 리코타 치즈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무화과도 샀잖아? 아니 이게 순서가 달라. 내가 무화과 산 걸 보고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서 나한테 선물을 준 거야. 그럼 내가 무화과 샐러드 못 참겠지. 그래가지고 무화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을 덜어.
그리고 이거 오리엔탈, 제로 오리엔탈도 뿌려 먹을 거예요. 조금 시끄럽지만 이 공사판 감성으로 먹어볼게요. 어머나, 내가 이거 안에 트릭에 올려고 오늘 운전 얼마나 조심했는데. 이 리코타 치즈가 바로 희원 메이드라 이 말입니다. 제로 오리엔탈도 뿌려 먹을게요.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어. 제가 저한테 요리 선물하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박스에 또 이렇게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리코타 치즈 우아가면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려. 잘한다. 잘해. 레몬 제스트를 넣었구나. 진짜 하루 중에 소소한 낙이다. 여기가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목, 금, 토, 일, 월. 5일 남았어요, 여러분. 네,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보수 정비 뭐 이런 거랑 이제 큰 간판이랑 네온사인 다는 거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오, 말도 안 돼. 5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미리 해놨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여기가 특수상권이에요. 되게 외져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과연 올까? 막 이런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는 거야, 막. 아, 진짜 미쳐. 앞으로 진짜 실제로 고객님들 만나고 또 만약에 호박전들도 오고 이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원대한 꿈이 있어요. 여기를 헬짱들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공원이지만 차츰차츰 좀 기구들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대표님은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놀이공간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되지만 더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기대되잖아. 이것까지 마무리 먹고 오늘 하루도 업무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